코바네 기초 앞 걸어뜨기입니다. 앞 걸어뜨기가 있고 뒤 걸어뜨기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얘는 한길긴뜨기에 되게 많이 쓰거든요. 여기 기둥이 있죠, 한길긴뜨기에.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하는 건데, 여기 사슬에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둥 앞쪽에서 기둥에 후크를 걸어서 이렇게 실을 가져와서 이제 한길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. 앞 기둥에 실을 가져와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떠주는 건데, 얘도 일항뜨기랑 비슷한 원리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각이 져요. 공간이 생겨요.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입체에 무늬 낼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유행하는 그 나뭇잎 가방 있죠? 그것도 앞 걸어뜨기, 뒤 걸어뜨기를 이용해서 입체를 만드는 거고, 와플 무늬 많이 뜨시죠? 그것도 앞 걸어뜨기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건데,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앞 걸어뜨기를 하고, 제가 그 옆코는 그냥 한길긴뜨기를 떠볼게요. 그냥 한길긴뜨기를 뜨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 평면이고, 앞 걸어뜨기를 하면 얘네들이 앞으로 쑥 나와 있어요. 이번에는 뒤 걸어뜨기. 여기 기둥을 아까는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, 이번에는 뒤로 들어가서 바늘이 뒤로 들어가서 기둥을 이렇게 통과합니다. 뒤쪽으로 해서 실을 끌고 와요.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. 기둥 뒤쪽으로 이렇게 실을 걸어오는데, 이 걸어올 때 자칫하면 여기에 실들이 많이 있어서 바늘이 걸릴 수가 있어요. 앞 걸어뜨기보다는 뒤 걸어뜨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. 이렇게 실을 끌고 오다 보면 여기 실 한 줄 있죠? 얘가 좀 잘 걸려요. 자, 마지막까지 여기 있는 실이 걸리니까 뒤 걸어뜨기는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놓고 보면 앞 걸어뜨기 한 애들은 앞으로 나와 있고, 그냥 한길긴뜨기는 평면으로 돼 있고, 뒤 걸어뜨기 하면은 이렇게 또 공간이 생기죠. 뒤로 돌려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각이 져요. 얘는 앞쪽으로 이렇게 각이 지고. 그래서 바구니 무늬 패턴 넣을 때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얘가 앞 걸어뜨기 한 모습. 얘는 뒤 걸어뜨기 한 모습. 얘 앞뒤 모습은 똑같죠. 그래서 무늬 낼 때 많이 써요. 이렇게 보면은 뒤 걸어뜨기 한 애가 앞 걸어뜨기 한 것처럼 앞으로 나와 있고,
처음에 앞 걸어뜨기 한 애들은 뒷모습은 꼭 뒤 걸어뜨기 한 모습이 돼요. 서로 거울처럼 마주보게 앞모습 뒷모습이 똑같거든요. 얘가 아까 뒤 걸어뜨기 한 거죠. 다시 앞 걸어뜨기를 해볼게요. 다시 이렇게 마치 앞 걸어뜨기를 연속으로 한 것 같은 모양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게 이쪽에서는 앞걸어뜨기를 한 거죠. 이쪽에서 다시 앞걸어뜨기를 해볼게요. 기둥이 여기 있거든요. 앞걸어뜨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 낼 때는 꼭 필요한 기법이니까 꼭 충분히 숙지하셔서 나뭇잎 모양도 내고 바구니 모양도 내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기둥에 걸어서 쓰는 앞걸어뜨기, 뒤걸어뜨기였습니다.